우리가 뭘 하든 죄책감 가질 것도 자부심 가질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 하는 거니까. 가장이 가족 지키는 거. 여기 있잖아. 여기서 내가 너한테 괴롭힘 당할 때마다 저기서 내가 계속 뛰어내리고 싶었었거든. 너는 뭐가 이렇게 다 쉽냐?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전 할 겁니다. 팀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전 잘라내겠습니다.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할 겁니다. 난 오늘 만년필을 손에 쥐고 11층이나 되는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발이 멈췄죠. 만년필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훔친 거지? 아버지, 아버지! 난 12개의 1달러짜리 싸구려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엄마, 나 이제 못 만나. 왜냐면 나 대법관 돼서 하늘 날아가. 거기서 나쁜 놈들 심판해 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집에 찾아오고 그러. 알았지? 알았지, 엄마. 그리고 있잖아. 옛날에 엄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나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엄마 아파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했던 거 기억나? 우리 진짜 힘들었다. 그치? 그래가지고 형이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이겠다고. 근데 엄마,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그래가지고 형이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집에도 못 오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돈 다 준 거잖아. 엄마 이 병신 같은 게 평생을 그렇다고 평생을
어때? 너도 나가보니까 집이 차오지? 너 누구? 괴물이 보인다며. 아빠들이 다 괴물인데 너도 괴물이 돼야지, 안 그래? 그래야 같이 살지. 아직도 복잡해? 아직도 아빠가 더러워? 근데 잘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이제 훨씬 편해졌잖아. 안 보이지? 괴물 같은 거. 오징어 씹어 보셨죠? 근데 이거 무지하게 질긴 겁니다. 계속 씹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빨도 아픈데 그걸 누가 끝까지 씹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씹어들 안주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씹어대다가 실증 내면 뱉어버리겠죠. 이빨도 아프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맞습니다. 우린 끝까지 질기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원래 금방 끓다가 금방 식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점에 다른 안주거리를 던져주면 그뿐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고민이 필요한 이에겐 고민거리를, 울거리가 필요한 이에겐 울거리를, 그리고 욕하고 싶은 이에겐 욕할 거리를 주는 거죠. 열심히 고민하고 울고 욕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다 보면 제풀에 지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죽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어울리는 때가 있었을 텐데, 내일과 또 내일과 내일과 또 내일이 이렇게 째째한 걸음으로 하루하루 기록된 시간의 최후까지 기어가고, 우리의 모든 어제들은 흙구덩이 죽음으로 가는 바보들의 앞길을 밝혔다.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촛불. 인생이란 움직이는 그림자일 뿐. 잠시 동안 무대에서 활개치고 안달하다 더 이상 소식 없는 불쌍한 배우이며, 소음 광기 가득하나 의미는 전혀 없는 백치의 이야기다. 감사합니다.